사랑하는 메가세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김성은입니다. 선생님의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좌 브레이크스루 특강, 브레이크스루 특강 수학원 상학함수 그래프 요 강의가 오픈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특강이 뭐냐? 브레이크스루가 무슨 뜻이야? 돌파하다, 돌파력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좋은 공부법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주제, 근데 반드시 나오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딱 갖다 놓고 오늘은 내가 이거 완전히 정복할 거야. 그러고 그것만 하루 종일 쫙 공부하잖아. 그럼 그게 탁 깨달아져. 그리고 막 풀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상학함수 이제 그래프,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얘기할 거지만 이전에 뭐 많은 주제들 중에서 뭐 반드시 나오는 주제 중에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렇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그러면 그 무조건 나오는 그 유형 잘 못 풀어요.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날 잡고 앉아서 그것만 연락이 하면 돼. 알았어? 그것만 연락이 하면. 그러면 풀려. 알았어? 풀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방법이 공법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야 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막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상학함수 좀 전에 말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거 한번 특강으로 딱 했어. 브레이크 스루 특강에서. 그랬더니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학함수 그래프, 상학함수 그래프로 이제 지금 할 거고 자꾸 왜 이러니? 그다음에 뭐 지수로그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뭐 수열 점화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덟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상학함수 그래프까지 해서 이제 요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강의고 이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잠깐 보여주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덟 번째가 지금 요거 상학함수 그래프인데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이야. 상학함수 도형, 그 다음에 지수로그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수열의 점화식,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활용, 그 다음에 3차,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오, 이게 너무 좋죠. 이거, 그 다음에 확통에서 통계 완전 정복, 그 다음에 상학함수 극한 완전 정복. 알았어. 요거는 이제 우리 미적분 선택자를 3도국이라 그러죠. 그쵸?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학함수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제가 브레이크스루 특강을 완성시켰습니다. 알겠죠? 완성시켰습니다. 자, 뭐 수강 대상은 뭐 뻔한 얘기예요. 뭐 교과 개념 공부했는데 실전 개념 부족해요. 또 자주 출제되는 소재 문제 자신이 없습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완벽하게 상학함수 그래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어줄게요. 자, 규제는 요건데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안 사도 돼. 여기 봐. 제가 본 교재 옆에 PDF 파일로 다 제공할 거야. 요게 3시간짜리 특강인데 여러분한테 다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뽑아가지고 듣기만 하시면 돼. 알겠죠? 엄청 여러분 재밌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우리 상학함수 그래프 하면 사실 대칭성, 주기성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상학함수 그래프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무조건 맞춰낼 수밖에 없게 제가 요 강의 구성했으니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DF 파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전 이쁘게 교재 볼래요 라는 사람은 교재 신청해서 들으셔도 되는데 대신 또 신청한 사람들은 그 뒤에 워크북 조금 더 붙여가지고 보내드릴게.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뭐 교재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더 풀어볼 수 있는 변형 문제들, 또 비슷한 기출 문제들 갖다가 쭉 해설지까지 잘 넣어놨으니까 풀어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슬로건 알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 가능성 끄집어서 제가 터뜨리는 거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